자, 이제 육친론에서, 육친론은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육친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지? 육친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징이 항상 많은 육친이 있고, 없는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혼잡된 육신, 많으면 혼잡될 가능성이 있는 혼잡된 육신이 있다,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합이나 형이나 충이나 공망에 이렇게 맞은 육신이, 원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육신이 사주에 따라서 이렇게 사주는 천간 늑자, 지지 늑자, 여덟자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하나 많으면 다른 것이 반드시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자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육친의 경우와 없는 육친, 이런 것이 다 이제 변화와 이제 상담의 조건이 되는 거죠. 상담의 조건,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은 육신 문제 있다, 없는 육신 문제 있다, 싸우는 육신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육친은요, 전생부터 인연이 많아가지고, 많은 육친은 사주에게 많으니까 내가 사주 원판에서 인연이 많은 거야. 전생부터 인연이 많다, 인연이. 인연이 많아가지고, 이 많고, 많은 것은요, 반드시 많으면 변화가 많다, 변화가.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많으면 변화가 많듯이 변화가 많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육치는 내가 사주에 많기 때문에, 그냥 계속 여길 따라가면서도, 아이, 그만해야지 하고 자꾸 거부하는 게 많은 육치에게. 사주에 많은 것은 내가 거부하고 좀 싫어해, 실제 본인은. 근데 그게 많기 때문에 내가 그 팔자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 요렇게 하시면 돼. 이게 많은 육신은 변화가 많고 속을 많이 새긴다고 보시면,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고, 없는 육신은요, 이 전생부터 인연은 없는 거야, 인연이. 인연이 없는데, 사람이라는 게요, 내가 없는 것을 차지하거나 가져야 만족을 느껴. 사람 삶이 그래. 없는 것을 가져야 만족을 느끼지, 그냥 공평적으로 무슨 30평 아파트 있고, 그랜저 있고, 재산 10억, 이거 갖고 만족 못 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계속 취해야 만족을 느껴. 그래서 공부라는 게, 학이 시습지 부력이어로 하는 게, 내가 모르는 걸 자꾸 익혀서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없는 육신은, 사실은 인연이 없는데, 내가 없으니까 사람은 없는 거에 굉장히 갈굴하겠죠. 굉장히 갈굴하고 애착을 가지고 굉장히 추종을 하지만 결론은 안 된다야, 안 된다. 아시겠죠? 근데 사주에 안 되는 걸 계속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채우려는 본성 때문에 애착과 집념은 계속 강하지만 사람이 노력으로 된다는 것은 서양학문이고요. 노력 세 빠지게 해도 노력한 거에 10분의 1밖에 결론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없는 오행은 내가 무지 찬다. 그래서 옛날 어떤 이런 역학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용신을 없는 오행을 딱 잡으면 다 맞다 그래. 설명할 때 없는 오행이다 다 맞다 그래. 그 사람 막 찾고 다니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혼잡된 육치는 뭐냐면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다. 비견도 있고 겁제도 있다. 같이 있는 거거든요. 혼잡된 육신은요,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냐면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거야. 이럴까 저럴까, 정제로 갈까 편제로 갈까, 정관으로 갈까 평관. 항상 그러니까 고스트로 말하면 고도리를 할까 광으로 날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혼잡된 육신은요, 꼭 이렇게 갈팡질팡할 소지가 크다고 봐야 돼. 그래서 보통 천간에 혼잡된 육신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잡하는 사람도 많아요. 두 가지 사람.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것은 생각을 그렇게 할 것이고, 지지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지? 그래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사주에 재성이 많다고 칩시다. 재성이. 재성이 과다하다. 그럼 우리가 보통 죄다 신약 사주 그래서 폼만 잡아서 가난하다. 그죠? 큰 집에 살면 가난한 사람이다. 부잣집에 가서 집에는 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성이 많으면요. 자기 많으면 그랬어요. 많으면. 변화가 많고 거기 계속 끄달림을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재물의 변화가 많다. 있을 땐 대지게 좋지만 없을 땐 진짜 힘든 거예요. 없을 땐. 근데 여자의 변화가 많다. 그러면 재성이 많으면 만약에 편재가 많으면 아버지의 변화가 많다. 아버지가 사업 잘했다가 꼴가닥 말아먹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내가 자꾸 변덕을 부리고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돈도 많았다 없었다 할 수도 있다. 그지? 그러니까 많을 땐 좋지만 없을 땐 꼬랑 때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다 보니까 사주에 그걸 막 지가 추구하고 따라가면서도 아예 하지 말아야지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싸우는 오행, 싸우는 오행, 싸움 오행은요, 그 오행, 그 육친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숫자 떼기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딱 사주를 보면 알아요. 사주에 이게 합평충파 공망이 걸렸는지, 아니면 운에서 합평충이 되는지 보시면 다 아는 것들이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판에 합이 될 수도 있고, 원판에 육친이 합이 될 수도 있고, 운에서 와서 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판에 합하고 운에서 합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그건 따로 해야 되는 거고, 합이 되면 이건 묶인다. 원판에 재성이 합이 되면, 원판에 합이 되면 묶였다. 그죠? 재성이 묶였다. 내 돈이 묶였다. 그러니까 지금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이 묶였다 이런 얘기잖아. 그 다음에 변한다. 내가 돈을 가지고 저 평당 500만 원짜리 땅을 샀는데 이게 변한다. 그지? 녹아날 수도 있고 완전히 저 반값 할 수도 있고, 주식을 탔는데, 그지? 이게 변한다. 합이 돼 있는 것은 묶인다, 변한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재성이 됐든 관성이 됐든. 그 다음에 생산한다. 생산한다는 뭐 쉽게 해서 병신합하면 술을 생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자축합하면 토, 이런 기를 생산하는 건데, 이렇게 생산하는 것도 되지만 합이라는 것은 뭐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놓는 경우도 있어요. 합이 된, 그죠? 육친이 그렇게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합은 이런 개념입니다. 육친이 합이 되면 그렇고요. 충이 되면 있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죠. 충이 되면요. 변한다. 충이라는 건 만약에 묘가 있고 유가 있다면은, 묘의 충하면은, 이건 봄이고 가을인데, 봄이 강하면 가을이 변할 것이고, 가을이 강하면 봄이 변할 것이고, 그냥 1대1 오행의 충은 금이 이기는 상태지만, 이 봄이 강하면 가을이 변할 것이고, 가을이 강하면 봄이 변할 것이다. 변하는 그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깨진다. 변하는데 심하면 깨진다. 그지? 심하면 한 놈이 완전히 깨진다. 우리가 질병론에 가면요. 질병론. 이렇게 충이 오면 한쪽 장부가 오래 가면은 굉장히 데미지를 받습니다. 장부가. 충장부가. 흩어진다. 뭐 똑같은 얘기야. 흩어진다. 풀린다. 그죠? 그 다음에 이별한다. 떠난다. 이별한다는 인간관계겠죠. 인간관계. 그죠? 이렇게 흩어진다. 떠난다는 내 주머니에 돈이 흩어 떠난다, 직장에서 내 떠난다, 집이 이사 간다, 이거 다 떠난다 얘기고,
이별한다는 부부간에 이별하든지 자식을 결혼시켜서 보내든지 군대 유학 보내 이런 얘기로 이별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인간사 인간관계와 그다음에 모든 사회생활 관계를 보시면 된다. 그다음에 충이라는 것은요. 이놈이 이놈을 자꾸 자극하는 거야. 자극. 에? 자극. 자극하는 거야. 그러니까 묘가 유가 있으면 유한테 야 자꾸 때려갖고 너 유 역할 왜 안 하고 있어 이런 얘기고 유는 묘를 보면 너 왜 묘 역할하는 게 자꾸 때리는 거야. 자극을 주는 거야. 자극. 그러니까 청가는 정신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고 지지는 실질적으로 자극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청간으로 때리는 것은 정신 버떡 트리게 하는 거고 지지는 그냥 막상 실제 행동을 움직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형이래. 형이 있는데 추운 화끈하게 둘이서 대적하는 형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거예요. 형이요. 형은요. 그래서 형이 있으면은 이게 뭐 자묘형도 있고 뭐 진진형도 있고 술미형 이렇게 형이 있는데 육친이 형을 하게 되면은 인간관계는요 인간관계는 형 당하는 쪽이 굉장히 막히는 거야. 육친은요 무슨 얘기냐면 자묘형을 하는데 자가 묘를 형할 수도 있고 묘가 자 이게 상형 그 상형이래 상형 서로. 자가 미 형을 하는데 자가 묘를 형하는데 만약 묘가 묘는 풀인데 이 수가 찬물이고 수가 많다면 묘는 죽겠죠. 이런 육치는 형은 굉장히 육치는 막히는데 형이라는 것은 육치는 굉장히 막히는데 일반적인 사회 관계는 전부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조정 아시겠죠? 이게 잘못된 조정. 잘못된 거, 어그러진 이렇게 이제 깍지가 딱 맞아도 이렇게 안 맞았어. 이 뜯어 맞추는 것이 형이야. 형이네, 뜯어 맞추니까 이렇게 육친 관계는 한쪽이 반드시 막히고 깨져. 육친은요, 인간 관계는 만약에 엄마인 인성이 형을 당한다 그러면 그쪽은 막히고 깨져요. 근데 이제 그 엄마 인성이니까 문서나 서류나 공부는 야, 잘 조정해서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잖아. 그지? 학원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조정이야.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망된 글자예요, 공망. 공망된 육치는요, 인간관계는 인연이 별로 없는 거야, 공망된 건. 인성이 공망이면 어머니하고 인연이 없다. 그지? 그래서 어떤 책은 인성이 공망이면 어머니 둘이라 그래. 둘이면 생모하고 인연이 없잖아. 인성 공망이면 어머니 둘 아버지 재혼할 수도 이렇게까지 비약하는 책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육치는 인연이 굉장히 없는 거야 공망은 육치는요 그 인간관계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약한 거 육치는 인연이 없어 떨어져 살면 되는데 떨어져 살거나 어머니가 계셔도 나한테 가까이 안 있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담할 때 나 어렸을 때 고아우로 자랐는데 우리 어머니 살아계신지 죽은지 그만 봐달린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아들을 세 살에 잊어버렸어. 20년 지났는데 얘 살아만 있는지 그만 봐달라 그래. 보기 쉽죠. 뭐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 죽었다고 얘기하기 어렵잖아. 참 입장 곤란합니다. 실지. 근데 실지 그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 다음에 공망이라는 게 약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 공망 글자가 합이나 충이나 형을 또 당해버리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런 때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그냥 합이나 충, 형도 문제가 생기는데 공망된 글자가 합, 형, 충이 걸리버리면 그때는 반드시 사건, 사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쉽다. 아시겠죠? 공망은 그런 거. 공망은 내가 항상 빈독의 물붓기라 그러는데 빈독의 물붓기. 공망은 인연이 약하다는 것은 인간관계지만 결론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망 같은 것이 맞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가 저녁 때, 야, 우리 오늘 말이야, 오래간만에 만나서 회식할까?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는 건, 나온다 그러면.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인성이란 놈이 이제, 야, 오늘 우리 두 달 만에 한번 모여서 술 먹자고 계획을 세워, 계획. 계획을 세운, 기획, 계획을 세운 놈이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뭐 말들이 많잖아. 그럼 식상이란 놈은 여기 무슨 인성의 인성이 인성을 쓰는 사주는 이렇게 계획상은. 그럼 식상을 쓰는 사람은 이제 식상은 출력 말을 잘하잖아. 막 오늘 안 가면 안 되고 요즘 우리가 몇 달 만에 만났는데 막 식상은 끊임없이 말로 동하게 계속 움직인다. 그죠? 움직이면은 그다음에 재성은요, 정확하게 몇 시에 회비 얼마에 삼겹살에 딱 정하는 게 재성이야. 재성은 딱 정해. 그럼 관성은 뭐하냐? 관성은 법이니까 오늘 만약에 빠지는 사람은 2만 원 벌금, 이게 관성입니다. 에? 2만 원 벌금. 이런 게 관성이고, 그 다음에 비겁이란 놈은 막 전화해서 예약하고, 그지? 설치고 활동하는 게, 이게 육친의 전체적인 틀이야, 틀. 틀. 그러니까, 이런 성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이제, 사주를, 육친을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식상이 발달되고, 재가 없으면요, 말만 하고, 결론이 없는 거야. 실천력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관성이 이렇게 관하고 이제 합을 한 사주 있어요, 관성하고. 그런 사람 굉장히 권위적이고, 전부 법대로 말해, 법대로. 왜? 법대로. 꼭 규정을 지키려고 그래. 여기 을경합된 사람 하나 있는데, 에? 에? 이렇게 뭐냐면 관성하고 합을 한 사람은요, 규정, 법, 레시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고 터지면 꼭 법으로 법으로 개인적으로 해결 안 합니다. 어? 관성이 없는 사람은요, 관성이 없는 사람은 책임질 일 같은 거 잘 안 해. 관성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뭐 인성이 많으면 다른 게 약해지고, 비겁이 많으면 어린이처럼 먹였어요. 막 뛰어다니고 천방지축이야. 막 한단 말이야. 어? 비겁이 많으면. 하여튼 생각이, 재성은 하여튼 현장 중심적이다. 중심적. 관성은 임무만 주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수행 능력. 그러니까 이렇게 육친을 대강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고, 하나씩 쉽게 해서, 하나씩 인성이라는 게 정편이 있는데, 목일 수도 있고, 인성이 사람에 따라 목인성이 있고, 화인성이 있고, 토인성, 금인성, 수 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다 다르게 해야만 쉬운 거야. 김치를 담그는데, 배추김치 하나밖에 모르면 살겠어요? 나박김치도 알아야 되고, 동치미도 알아야 되고, 총각김치도 알아야 되고, 달랑무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는, 내가 배추김치 먹는 놈만 상대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아셔야 돼. 상담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을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면, 이 전체적인 틀을 알면은 그 나머지 세부적인 강론은 좀 암기하기가 쉽다. 쉬워서 앞으로 그것을 계속 이제 우리가 실지 쓸 수 있는 거. 인성이 좋아, 당신은 인성이 발달, 이렇게 얘기하면 손님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지 내용을 이제 실질적인 것을 많이 해야 된다. 그죠? 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6 테마로 해서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